이 영상은 8천여 명의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킹 오브 파이터에는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금수저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그중 5명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부모를 만난 캐릭터뿐 아닌 자수성가형 캐릭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Number 5. 카구라 치즈루. 오로치로부터 인류를 지켜낸 삼신기의 후예 치즈루입니다. 카구라 일족은 대대로 일본 황실을 섬겨왔으며 황실의 최측근이기도 합니다. 정치계와 재계는 물론이고 일본 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자신이 가진 인맥을 총동원하여 킹 오브 파이터 대회를 3번이나 개최한 부자입니다. 사업가 기질이 뛰어나 음지에 있던 킹 오브 파이터 대회를 세계적인 스포츠로 만든 공로자이기도 합니다. 치즈루가 없었더라면 현재 킹 오브 파이터 대회는 관중이 없는 암울한 대회가 됐을 겁니다. 신작 킹 오브 파이터 15에서도 등장이 확정되었는데 이번엔 누가 개최자일지 기대되는군요. Number 4. 이카이도 베니마루. 번개를 다루는 천재 격투가 베니마루입니다. 니카이도 재벌 그룹 회장의 아들이자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이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성격인데요. 원래 모델 활동을 했지만 자신의 천재성을 뽐내기 위해 격투가가 되었죠. 잘생긴 외모와 부를 이용해 여자들을 쉽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동료인 후산아기 쿄도 의사인 어머니와 대저택을 가진 부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니마루가 일본 팀의 물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로 치면 류의 물주를 담당해주는 켄 역할과도 비슷하군요. Number 3. 로바토 가르시아. 극한류 최강의 호랑이 로버트 가르시아입니다. 이탈리아 가르시아 재벌 기업의 후계자이지만 금수저치고는 욕심이 없는 캐릭터인데요. 목표는 유리와 결혼하는 것이죠.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후계자 자리도 거절하고 가난한 극한류 팀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도 많은 돈을 가지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스포츠카를 몰기도 하며 멕시코에 극한류 도장을 설립할 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로버트를 포기하지 않고 재단의 에이전트들을 보내 본국으로 데려오려고 하지만 로버트는 유리와 이어지기 전까진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타쿠마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로버트와 유리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Number 2. 김우 카팡. 대구 출신의 태권도 사범 김가판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권도 도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사업이 너무 잘 되어 미국 사우스타운에도 분점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감옥에 있어야 할 범죄자들을 갱생이란 목표로 수련시키고 있는데 경찰의 공권력도 김가판에게는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김가판이 킹 오브 파이터에 참가할 때마다 태권도 사업은 더욱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Number 1. 루갈 번스타인. 킹 오브 파이터 세계관 최고의 거부 루갈 번스타인입니다. 무기밀매 시장의 큰손이며 대형 항공모함 블랙노아를 개인 소유하고 있죠. 애완동물로 표범을 키우며 동상을 모으는 취미생활을 위해 킹 오브 파이터를 개최합니다. 7조 원이 넘는 항공모함을 망설임 없이 폭파시키기도 합니다. 루갈이 죽은 후 그의 자식들이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는데요. 아들인 아델하이드는 거대 모함 스카이노아를 소유하고 있고
딸인 로즈는 역대 최대 규모의 킹 오브 파이터 대회를 개최합니다. 결승전을 위해 거대 구장을 짓기도 하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지만 로즈의 성공적인 킹 오브 파이터 개최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겼는데요. 신작 킹 오브 파이터 15의 악령으로 부활한 루갈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되는군요.